저도 댓글을 봐야 하기 때문에 떴나? 떴다! 아, 아닌데? 대기 중. 지금 곧 켜지겠죠? 근데 벌써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게 대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떡해. 가을 생일 너무 축하한대요. 이거 언제 켜져요? 시작! 다시 들어가면 이제 나오겠다. 그쵸?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얼른 와요, 제 생일 파티. 여기에 두고 저도 봐야겠어요. 잠깐만, 채팅. 됐다, 됐다. 하이브! 제 생일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뒀는데요. 오늘 드디어 제가 케이크를 만든 날이에요. 미치지 않아. 일단 케이크를 이거 아 이게 또 준비가 되어있네요. 가을이의 생일상. 가을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생일 케이크. 가을이만의 특별한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내가 파티시에다. 짠. 일단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다이브 제 생일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무슨 케이크를 만들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다람쥐 케이크를 많이 기대해 주시더라고요. 다이브의 생각을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어때요? 다람쥐 케이크가 좋아요?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그치만 난 이게 궁금해. 다람쥐 케이크를 만들까요? 도토리 케이크. 다람쥐 케이크로 가. 도토리 케이크. 다람쥐 도토리. 이게 두 개가 엄청 많네. 제가 옷을 완전 이 뭔지 알죠? 약간 가을 느낌. 딱 가을가을하게 입고 스튜디오도 마침 딱이 어떻게 이렇게 맞게 준비해 주셨는지 좀 이런 가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도토리랑 다람쥐 케이크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근데 진짜 미적 감각이 좀 없어가지고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스텝 언니께서 입체 케이크로 만드는 게 어떻냐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입체 케이크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근데 멤버들은 다 이렇게 평면으로 했죠. 아, 또 내가 또 고민이 되네. 빨리 만들어. 참 성격이 급하시네. 빨리 만들겠습니다. 나도 공감했어. 내가 지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자, 그럼 나 입체 케이크 간다. 일단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자, 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근데 일단 눕혀서 생크림을 발라야겠어. 아주 옆에서 소음이 잘 들리네. 자, 과일을 아니야 생크림을 하고 과일을 해야 돼.
제가 최애 케이크가 이거요? 아. 제가 최애 케이크가 생크림, 과일 들어간 생크림 케이크거든요. 오, 엄청 신기해. 처음 만들어봐요, 케이크. 그래서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그치? 오, 엄청 느낌이 좋은데? 제가 또 꼼꼼해가지고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이제 쌓아볼게요. 자, 원래 이런 건좀 다양하게 들어가야 돼. 우와, 이거 샤인머스켓인가? 근데 샤인머스켓 혼자 약간 두꺼운데. 아, 자를까요? 그쵸? 샤인머스켓 혼자 좀. 됐다. 진짜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있어, 지금. 자, 나는 과일을 좋아하니까 듬뿍 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생크림을 살짝 더 위에 해준 다음에 빈 공간을 채워주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겠죠?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생크림이 많이 들어가나? 먹을 거예요? 당연하죠. 귤이 너무 두꺼웠나? 아니야, 나를 믿자. 다이브도 나를 믿죠? 나도 나를 믿겠어. 여기에도 발라줘야겠다. 터졌다. 괜찮아요, 다이브. 놀라지 말아요. 이거 끝에를 잡고 했었어야 됐나 보다. 처음이니까 연습실 할수 있죠.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바르고 대충 바르고 덮어. 아, 근데 여기 생크림 괜찮아. 터진 멤버 처음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사고 쳤어 지금? 새거 갖다 줬어. 일단 기다려봐요. 이거 나무 다 쓰고. 이게 생크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아니, 근데 지금 느낌 나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쵸? 나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대충 해준 다음에. 샤인머스켓 올리고 키위 키위 내가 볼땐이 오렌지를 좀 잘라야 될것 같은데 좀 얇게 슬라이스로다가 됐다 됐다 이렇게 하고 다시 얘로 이 새거죠. 얘로 생크림 묻힌 다음에 봐봐요, 봐봐요. 느낌 너무 좋아. 배경이 너무 예뻐.
과격하게 잘해요 지금? 그쵸?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헤헤. 됐다. 지금 좀 괜찮은데? 근데 여기 약간 좀 비었으니까 생크림을 채워줘야지. 오, 깜짝아. 약간 이런 느낌 대충 하고 여기도 좀 채워주고. 잠깐만, 이게 생크림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네. 잠깐, 밑에는 생크림 원래 안 바르나? 케이크 시트 밑에는 원래 안 바르죠? 바르나? 안 바르죠? 얘를 자연스럽게 옆으로 옮겨. 지금 핑크색도 있거든요. 핑크색을 쓸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핑크색 다람쥐? 핑크색 다람쥐로 와야겠다. 사실 갈색이 없어가지고. 머리카락에 생크림 묻었어? 어디 봐봐요. 어디야? 오, 감사합니다. 자. 자. 자, 입체. 입체 완성. 일단 이거 손에 묻었네. 대박이죠? 난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케이크 귀엽다. 귀엽죠? 아, 나 그거 생각이 난다. 그 얼둥이. 유진이랑 만들었던 거. 그거 진짜 귀여웠는데. 저는 그렇게 좀 맹한 케이크, 아니 맹한 캐릭터? 맹한 얼굴이 너무 좋아요. 여기만 살짝 더 하면 되겠다 이제. 제가 어릴 때 파티시에 만화 진짜 좋아했는데 그걸 내가 하고 있다니 너무 안 믿겨. 내가 감딸기가 된 기분이야. 이것도 되게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잘 안 되네. 일단 아 이걸로 하면 잘 돼요? 신기해. 아 약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맞죠? 처음 해봐. 우와. 자, 잠깐만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가 좀 관건인데, 아 이거 돌릴 수 있었네. 자, 일단 생크림 발라야겠죠? 이제 갔는데 이제 저는 진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케이크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축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우와 하면서 얼떨결에 막 소원 빌고 이제 초 불고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받았어요. 근데 되게
뭔가 잘 안 담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쉽다고 이거 한 번만 더 하자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케이크 들고 오면 놀란 척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놀란 척하지 이러면서 연기의 소질이 없는데 아 어떡하지 하면서 갑자기 했던,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오늘도 되게 많이 축하받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다이브가 엄청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어제부터 그냥 하루 종일 계속 행복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되게 생일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올해도 다이브랑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뻐요. 라이브 못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앞으로. 괜찮은가? 자, 일단 몸통 완성. 아, 그니까 얼굴 완성. 선물 많이 받았어? 선물은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편지예요. 진짜 옛날부터 학생 때부터. 다른 것도 물론 너무 고맙지만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초코펜 있다. 잠깐만, 저 귀를 조금 만들고 초코펜 사용할게요. 이 귀를 제 생각엔 약간 빵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 생각이거든요. 자, 이렇게 자르면 되려나? 너무 삼각형이다. 좀 크죠? 살짝 작게 해야겠다. 이런 느낌? 뭔지 알죠? 뭔지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 아, 얘 좀 길다. 지금 느낌 왔어. 자, 귀는 그 예로 할게요. 핑크색 금손이에요. 괜찮은데? 그쵸? 나 지금 느낌이 괜찮은데? 아, 잠깐만. 약간 불안함을 느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고난이도다. 와. 그 얼뚱이 만들 때는 그냥 생크림으로만 해가지고. 아, 나도 그냥 생크림으로 할걸 그랬나? 아, 아니야. 다이브 힘을 주세요. 잘할 수 있게끔. 나 진짜 초보 같아. 초보가 맞긴 하지. 우와, 잠깐만.
잠깐만. 귀여워. 일단 밑에 단단히 붙여놔야겠어. 원래 집중하면 말이 없는 거 아시죠? 뭔가 지금 좀 느낌이 됐는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아, 잠깐만. 귀를 좀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귀를. 오늘 일요일이구나. 다이브 그러면 집에서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좀 됐어. 좀 됐어. 봐봐요, 봐봐요. 어때요? 괜찮죠? 나 혼자 케이크 만드는데 1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정성을 다해 만드는 친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얘를 먼저 바르고 가도록 하죠. 장갑을 꼈으니까 손으로 좀 만질게요. 와, 이렇게나 이렇게 어렵다니. 자, 일단 이렇게 느낌만 좀 발라놓고, 뭔지 아시죠? 발라놓고 올려놔. 올려놓고 다듬어. 진짜 힘들다, 이거.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원래 집중하면 말이 없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대충 이런 느낌. 됐어. 귀가 약간, 아, 여기가 더 동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나 이렇게 욕심이 많아도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너 갈까요? 아니면 더 완벽한 케이크를 원해요? 일단, 케이크 너무 잘 만들어?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 그쵸? 둘레이가 길다, 이거. 잘 만들었어. 자, 이제 답변 나올 때 됐다. 갑니다. 이제 할때된것 같아요. 자, 이걸로 눈을 만들겠어요. 아니, 순간 초코펜이 너무 흘러서 꺼! 흘리는데, 막? 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 농도 맞추기가 어렵네. 떼진다. 아, 떼진다. 기다려봐요. 다이브한테 안 보여주고 나 혼자 지금. 눈을 다시 만들겠어. 아니, 조금 굳었다고 안 나와? 혹시 그거 있어요? 뜨거운 물? 이 뜨거운 물 있어요? 얘가 굳었어요. 미키마우스 같아요? 다람쥐긴 한데. 핑크 다람쥐. 근데 다람쥐를 사실 잘 모르겠어. 오늘 맞아요. 오늘 웨이브 했어요. 벌써 1시간, 지금 체감상 1시간 지난 것 같아.
오, 지금 농도 딱 좋아. 좀만 굳을 때까지 기다려보죠. 나름 괜찮은데? 저 핑크색 있어요? 자, 눈 완성. 다이브한테는 좀 이따 공개할게요. 정말 마음에 들어. 머리 붙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내가 생각한 핑크색이 아니네. 근데 얘막 흐른다. 하지만 휴지 있어요. 여기서 또 다시 하면 돼. 좀 귀여운데? 좀 마음에 드는데요, 다이브? 아니, 근데 얘는 좀덜 붓네? 온도가 뜨거웠나? 됐어. 귀여워. 아, 얘는 초코라야겠다. 초코 또 있어요. 이게 되나? 된다. 얘로 할게요. 자. 나 근데 다람쥐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이거 맞아? 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빨이 있어요? 이빨 있어요? 나 근데 약간 좀 치우쳤는데? 좀 빨리 웃네, 이거. 초코 있어요? 수수.
그러니까 약간 이동이 가능하구나. 아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코가 약간 모든 걸 망쳐놓는 기분인데? 아 잠깐만 이 초코펜을 여기다 하고 붙이면 잠깐만 아니 설마 또 굳었어? 기다려봐 코가 이상하지? 코가 너무 동그란데? 여러분 좀 기다려봅시다. 원래 코는 좀 떼어낼게요. 그러네. 약간 이렇게 굳히면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만들든 다 예뻐요. 화이팅! 감동이에요. 좀 기다려볼게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뭐할거 없나? 나 근데 이제 코만 하면 이제 끝인데? 아, 볼터치 좀 해야 되나? 딸기, 얘 아직 괜찮나? 얘는 진짜 안 굳는다.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귀엽거든요, 다이브. 왜 갑자기 안 나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안 나오니? 언니 이거 더 있어요. 아니 이 코가 너무 큰가? 아 잠깐만 이거 언니 또 어떡해. 아 부러졌어. 아 부러졌어. 아 진짜. 아 진짜 웃겨. 기다려. 아 진짜 웃겨. 아 이제 진짜 마무리인데 언니 초코펜이랑 딸기펜 있어요? 딸기펜 오케이 아니 여기서 마무리할까? 이거 좀코 같아 보이기도 한데 이것도 좀 귀여운데? 다람쥐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다람쥐 같진 않긴 한데 다이브 한번 봐보실래요? 다이브가 보고 결정해줘요 짠! 봐봐요
돼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할까요? 꼬리는 진짜 못하겠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온몸 약간 온 힘을 다 썼어. 이 귀와 이코 만드는데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와 힘들었다. 잠깐만 이 앞에 것좀 치우고. 뭐예요? 이거? 아 근데 너무 귀여워서 이거 초코키가 너무 미안한데? 자 그래도 꽂아봅시다. 귀여운 척 엄청 많거든요? 아 진짜 힘들었어. 아나이 해바라기가 아닌데? 이 꽃도 너무 귀여운데? 이것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 깜짝. 이게 또 초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심플하게 두 개로 가야겠다. 잠깐만, 하트도 있네. 다이브. 지금 초가 봐봐요. 이런 것들 있거든요. 코카 같다고요? 어떡하나. 봐봐요. 자, 하트랑 이 동글동글 뭐라 하지? 이런 거랑 이렇게 이런 거랑 이렇게 있어요. 뭐가 좋아요? 귀여워. 그쵸? 이거 앞으로 돌려놔야겠다. 천재래. 나 지금 천재야.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육체적 케이크 정말 좋았어. 전 솔직히 이 친구가 마음에 들거든요. 꽃. 처음으로 케이크가 부럽다. 만드느라 고생했어. 우당탕탕 가을. 그러니까 나 우당탕주에 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머리가 너무 귀에다 꽂아줘. 어? 귀에다가 꽃 꽂을까 그러면? 귀여워. 이거 진짜 대박이야. 우와! 내가 귀여운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귀여운 게 짱인 거 알죠? 진짜 우와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너무 귀엽다. 완성! 가을이 생일 케이크. 이제 불 붙여주시나 봐요. 다이브 빨리 준비해요. 저랑 같이 생일 노래 불러야 되니까. 대박. 준비됐죠? 됐어요. 갑니다. 왔어요, 여러분.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직이래요? 아, 노래가 또 있어?
볼게요. 다이브 행복해야 돼요. 야, 어떡해. 너무 행복해. 내가 직접 만든 케이크로 다이브랑 함께 생일을 보내다니 진짜 와, 너무 기뻐요. 다이브가 축하해줬겠죠? 그러면은 케이크는 제가 이따가 인증샷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이제 다음 거할 차례죠. 이제 생일 케이크는 예쁘게 만들었나요? 이번에는 가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아이브 멤버들이 생일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고 마지막에는 가을이가 가을이에게 주는 상장도 만들어보세요. 이제 그 시간이 왔군요. 저도 멤버들 생일 때 이제 많이 적었는데 이거 이제 다 치우나요? 과연 제 생일을 이제 멤버들은 뭐라고 적어줬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저도 저한테 이제 쓴다고 들었는데 제가 먼저 쓰는 거예요. 근데 멤버들과 먼저 읽어요? 알았습니다. 자, 첫 번째, 과연 누구의 상장일지 기대된다. 누든 무화과, 밤, 그리고 긴 가을. 기아는 무화과, 밤과 함께 가을을 대표하는 3대 자랑으로 뽑혀 이 상장을 드립니다. 가을의 시작, I'm Eugene. Happy birthday! 와, 아, 유진이, 아, 왜 이렇게 웃겨? 되게 센스 있다. 고마워, 유진아. 아니, 나 이렇게 갑자기 그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갑자기 틀어질 줄 몰랐네. 당황스럽네. 와, 근데 대박. 이거 어떡해. 저는 약간 장으로 끝나는 걸 해줄 줄 알았는데 되게 감동이네요. 3대 자랑이라고 가을에. 고맙다 유진아. 다음 해보겠습니다. 진짜 웃기네 이거. 완전 대박이래. 아, 웃겨. 자, 이제 다음. 오. 작고 소중한 아키산. 올해도 언니는 작고 소중했지만 그런 언니 안에 있는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항상 나에게 큰 용기를 준 멋진 언니이기 때문에 이 상을 보냅니다. 언니가 최애 김레이. 언니 생일 축하해요. 빠잉. 아, 네, 귀여워. 아, 진짜. 네, 레이가 항상 작은 걸 볼 때마다, 어, 가을 언니 같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이랑 내용이 뭔가 더 와닿네요. 고마워, 레이야. 축하해줘서. 언니가 최애래요. 네? 아, 이거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거 유지 것도 다 보여줘야겠다. 잠깐만요, 유진이 것도. 아, 대박, 웃겨. 오케이. 자, 다음 원영이겠구나. 가보겠습니다. 오! 영원한 나의 소울 룸메상. 힘들 수 있는 해외 스케줄 때마다 그녀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너무 좋고 잠자는 타이밍마저 소울 룸메 나와서 영원히 함께하고픈 마음에 이상을 줌. 장원영. 가을 언니 너무너무 생일 축하해요. 오늘 하루 언니가 제일 해피하기. 오.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마워. 원영이도 저랑 약간 비슷한 상을 생각했네요. 제가 이제 룸메인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그냥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성향이. 그래서 저도 되게 좋고 그런데 원영이도 이 상을 줘서 감동입니다.
뭔가 이게 너무 웃겨. 장원영 딱 새겨있자. 고마워 영아. 이제 다음 리즈인데, 리즈가 그 유진이 생일 때 저는 엄청난 걸 그 쓴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와, 리즈 이번에 내 생일 때는 뭘 적을라나 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지 모르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1, 2, 3 스컬. 언니가 눈앞에 아름거려 마치 like 현상. 오! 알면 알수록 귀여운 언니의 모습에 반하면 눈앞이 아른거려. 우리 언니는 제가 드리는 상 마지막 손님에 당첨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 더 드릴게요. 1, 2, 3, 스컬. 언니를 보면 내 마음의 온도는 미정상. 유후. 마음의 온도뿐만 아니라 그냥 비정상인 사랑스러운 동생이. 우리 언니 생일 축하하고 가을이 온 걸 축하해. 아 진짜 너무 웃겨서 눈물 날 것 같아. 아 뭐야.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입고 이거 광대 좀 내려. 광대 아파요. 어 진짜 웃겨. 와 나 진짜 이럴 줄 몰랐어. 언니가 눈 뭐 무슨 생각도 안 나고 언니가 눈앞에 아는 거를 맞춰나이 잔상. 그래 나 그 언니가 눈앞에 아름거려 마치 like 주안상. 심지어 주안상 이렇게. 아 진짜 웃기다. 와 다이브. 아 다이브도 진짜 웃기죠. 와 나 진짜 웃겼어. 와 나 진짜 리즈 덕분에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와 더워. 아 진짜 고마워. 나 진짜 너 덕분에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진짜 즐겁고 아 고맙다. 그냥 비정상인 사람이었는데 리즈야 사랑해. 아 너무 행복하네. 아, 이거 되게 좋은 코너네요. 이제 마지막. 오 자상. 언니는 우리들을 아껴주고 같이 있으면 자상한 게 느껴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상함이 가득해 이상장을 수여합니다. 내가 누구게? 누가 봐도 이상해. 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이서야. 자상. 이서가 항상 언니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느껴지네요. 이상장에서. 내가 누구게 이서지롱. 고마워. 이렇게 멤버들 한 명 한 명한테 모두 상을 받았습니다. 아 너무 행복했어요. 그 이제 제가 그쵸 가을이가 가을이에게 주는 상장도 만들어보세요. 제가 저에게 한번 써볼게요. 아, 나 그 리즈의 그게 잊혀지지가 않네. 너무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아 진짜 웃겨. 저는 우리 멤버들 중에 지원이가 제일 웃겨요 진짜로. 자 생각해봅시다. 약간 뭐가 좋을까요? 다이브와 함께 적어가야겠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주는 거잖아. 약간 올 한 해도
다이브만에 뭐가 좋지? 다이브 아이디어를 주세요. 맞추 라이 존슨 자 어떤 상을 줄 수 있지? 가을이는 선배상? 선배상 가을이 오는 가을상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아 좋다 나 생각났어 이거는 다이브 거 모은 건 아니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목 가을이 오면 나를 보상 그리고 내용은 다이브를 너무 사랑하는 이가 아니가 가을 생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다이브가 보러 와줘야 함. 하고, 오늘 날짜. 하고, 김가을 다 적었습니다 아이팅상 그 나도 그거 좀 생각하긴 했는데 아이팅 그래도 만든지 좀 됐으니까 아이디어 쩔어 진짜요? 읽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나를 보상 다이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을이가 가을 생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다이브가 보러 와줘야 함 2023년 9월 24일 김가을 두둔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주는 제 상도 받아봤는데요 다이브 저랑 함께한 생일 파티 즐거우셨나요? 이제 댓글 마저 읽고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다이브랑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케이크도 열심히 만들고 상도 읽고 했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콘서트랑 컴백을 준비하면서 뭔가 좀 바쁜 일상을 보내고 그러면서 되게 좀 체력적으로 좀 지칠 때도 있었는데 다이브가 이렇게 생일 축하해주고 하니까 너무 에너지 충전이 많이 돼가지고 진짜 감사해요
자이브도 가을이 많이 많이 사랑해. 진짜 감동이야. 진짜 진짜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축하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하고 그만큼 저도 많이 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이브가 오늘뿐만 아니라 뭐 내일도 모레도 쭉쭉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댓글 조금 이따가 가보겠습니다. 그래, 마지막 가기 전에 그 캡처 타임 한번 하고 갈게요. 글씨체 예뻐요? 진짜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고마워요. 가지마. 나도 가기 싫다. 재밌었어 가을아. 1년 뒤에도 봐요. 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가을이 와서 좋았어. 축하해요.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번 컴백도 화이팅. 귀엽다. 예쁘다. 콘서트 때 봐요. 이더웨이 기대돼요. 진짜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캡처 타임 하고 가겠습니다. 캡처 타임 일단 다람쥐 포즈 역시나 해야죠. 가을 피스. 하고 하트. 그 이거 베디 그 만들었다고 레이랑 리즈가 보여줬거든요. 이거 해야겠다. 마지막 토끼 하고 갈게요. 안녕.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진짜 최고로 행복한 생일 보낼게요. 다이브도 행복하게 보내요.